안녕하세요, 민티저입니다. 제가 최근에 컴퓨터 관련 영상을 좀 많이 올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CPU랑 GPU 중에서 가성비 좋은 제품을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몇 가지 당부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먼저 이 방법은 패스마크라는 벤치마크 사이트에 올라가 있는 점수를 기본으로 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패스마크 벤치의 특징은 본인들이 컴퓨터 부품을 이렇게 구매를 해가지고 벤치마크를 돌려서 그 점수를 업로드하는 게 아니고 어떤 벤치마크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거를 유저들한테 배포를 해요. 그럼 그 배포한 프로그램을 받은 유저들이 본인의 컴퓨터를 갖다가 벤치마크를 돌려가지고 그걸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점수를 매기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CPU 같은 거는 동일한 제품을 쓰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면은 이 패스마크라는 벤치마크 사이트에 올라가는 점수는 이제 여러 사람이 같은 CPU를 썼을 때그 CPU로 벤치를 돌린 점수의 평균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칩셋별로 점수 그래프가 있는데 그 점수 그래프의 왼쪽으로 이렇게 클릭을 해보시면은 이 점수가 몇개 샘플의 평균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 약간 애매한 부분이 생기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그래픽 카드는 여러 제조사에서 각각 자기들만의 약간 특색 있는 제품을 만들어요. 오버클럭을 많이 하던지 이런 식으로 좀 다르게 제품을 만들게 되는데, 그래서 제조사별로 약간 벤치마크 점수가 다를 수가 있어요. 이 부분 때문에 해당 GPU가 딱몇 점이다 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만들어집니다. 두 번째로 유저들의 PC 부품이 제각각이라는 점이에요. 뭐 CPU에 따라서, 램에 따라서, 뭐 SSD에 따라서 각양각 색의 부품들에 따라가지고 GPU 점수나 CPU 점수가 각각 다르게 나올 수 있음을 아마 아실 겁니다. 그래서 같은 CPU로 같은 테스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다르게 나올 수가 있어요. 다른 부품들의 조합에 의해서.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먼저 알아두셔야 할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지금부터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나와 사이트에 등록되어 있는 제품들로만 얘기를 할 거라서 일단 다나와 사이트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CPU 메뉴로 가야겠죠?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CPU 있어요. PC 주요 부품의 CPU라는 쪽에 가셔서 클릭을 해줍니다. 이렇게 밑에 보시면은 요 위에 세 가지 떠 있는 거는 이제 광고예요. 그래서 요거는 제껴두고요. 요 1번부터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이 1번부터 CPU 이름과 가격을 갖다가 엑셀을 하나 키셔서 작성을 해주세요. 여기에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돼요. 복사 붙여넣기. 그리고 오른쪽에는 정품 기준 가격을 입력을 합니다. 전 이렇게 해가지고 한 40개 정도의 CPU를 정리를 했거든요. 이렇게 CPU 이름이랑 가격이랑 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패스마크라는 벤치마크 사이트로 들어갑니다. 이 주소에다가 패스마크라고 치시면 그냥 나와요. 패스마크라고 치시고 여기 세 번째 메뉴 벤치마크를 눌러서 CPU 벤치마크 부분을 클릭을 해줍니다. 조금 아래로 내려보시면은 CPU 성능별로 이렇게 각각 메뉴를 달리 해놨어요. 여기서 하이엔드 CPU 차트 부분으로 클릭을 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CPU 이름별로 여기 점수가 나와요. 이 오른쪽에 있는 게 점수거든요. 이 부분을 갖다가 이제 여기에 입력을 해주는 거예요. 엑셀에다가 이 인터넷 창에서 컨트롤 F를 누르면 검색창이 나오잖아요. 검색창에다 3600 치면은 3600이 들어간 이 문구가 다 나오는데, 그러면은 3600 프로랑 뭐3600X랑 다 나오는데 여기 밑에 라이젠 5 3600이 나옵니다. 여기에 오른쪽에 이렇게 점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 점수를 갖다가 여기다가 붙여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40개 CPU를 각각 가격 그리고 멀티스레드 점수도 다 입력을 했습니다. 참고로 이 벤치마킹 사이트는 싱글스레드 점수도 있어요. 게임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싱글스레드 점수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싱글스레드 점수를 좀 찾아볼게요. 동일하게 벤치마크를 누르시고 CPU 벤치마크 또 눌러주시면은 조금 아래로 내려보시면은 여기 싱글스레드 CPU 차트라고 있어요, 또. 그래서 이걸 눌러주시면요. 이제 여기에 나온 것들은 다 싱글스레드 점수가 됩니다. 해서
아까처럼 똑같이 입력을 하는 거예요. 또 3600을 컨트롤 F에서 눌러서 나온 값 여기 있잖아요. Ryzen 5 3600 2803점이잖아요. 그래서 싱글 스레드라는 열을 하나 추가를 해가지고 여기서 데이터를 넣는 겁니다. 전 이렇게 입력을 완료를 했고요. 저는 약간 보기 좋게 하려고 멀티스레드 점수랑 싱글스레드 점수를 각각 시트를 나눠놨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가성비라는 열을 하나 제가 만들었는데 이 가성비에 들어가는 값은 이제 멀티스레드 점수 나누기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성비라는 항목이 높으면 높을수록 정말 가성비가 높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파란색 부분으로 쳐져 있는 게 이제 10만원 미만대 가격대 CPU들, 그리고 여기는 20만원 미만, 여기는 30만원 미만, 뭐 여기는 50만원 미만. 멀티스레드에서 10만원 미만 가격대 CPU 중에서는 가장 가성비가 좋은 게 의외로 i3 9세대 9100F 제품이에요. 그리고 가격은 제가 확인했을 때는 또 85,700원이었는데 지금은 또 어떻게 바뀌었을지는 모르겠지만요. 저 같으면 돈 좀 더 주고 아마 2600으로 가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근데 생각보다 되게 희한한 게 뭐냐면은 오히려 싱글 스레드의 점수 자체는 이 9100F가 2400점 나와서 라이젠 5 2600보다 한 400점이 높아요. 싱글 스레드 점수가. 물론 멀티 스레드에서는 비교도 안 되게 밀리겠지만 싱글 스레드는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약간 멀티코어를 활용하지 않는 프로그램이나 게임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가성비는 9100F가 더 좋을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해 보실 수도 있어요. 다만 가성비는 정말 가격 대비 성능비만 딱 고려를 한 거기 때문에 절대 성능치는 약간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셀러론 G4900이 싱글 스레드 가성비는 탑으로 나왔어요. 10만원 미만의 CPU 중에서는. 근데 절대 성능이 굉장히 부족한 CPU잖아요. 모두 아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가성비 점수만 높다고 구매를 하실 게 아니라 이 절대 성능의 점수를 꼭 참고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제 기준이기는 한데 멀티스레드는 6000점 넘으면서 싱글스레드도 2000점 넘는 CPU 중에서 가성비 제일 좋은 거를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GPU를 알아봐야겠죠? 아나와에 올라와 있는 같은 칩셋을 이용한 그래픽카드 중에서는 가장 저렴한 제품 기준으로 요 표를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똑같이 GPU 이름이랑 가격 넣고, 그리고 요 패스마크 사이트를 다시 가보시면은 벤치마크에 비디오 카드 벤치마크가 있어요. 거의 대부분 단어에서 제가 찾은 것들은 이 하이엔드 차트를 눌러보시면 여기 다 나와요. 그래서 똑같이 가성비는 성능을 갖다가 가격으로 나눕니다. 그러면은 15만원 미만의 그래픽카드 중에서는 가장 가성비가 좋은 게 GTX 1050 Ti다. 근데 잘 보시면은 이 1050 Ti가 15만원 미만의 그래픽카드 중에서는 가장 가성비가 좋은 거지만 이 전체 그래픽카드 목록 중에서 가성비가 제일 높은 그래픽카드는 아니에요. 가장 가성비가 좋은 거는 요 GTX 1660 요 제품인데, 그러니까 21만 5천원 정도를 지불을 하실 수 있는 분이면은 이 1660을 사시는 게 제일 가성비가 좋은 선택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요 정도로 설명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을 쓴 다음에 조금 더 신뢰도를 높이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후보군을 갖다가 뭐 두세 개 정도를 압축을 시키신 다음에 유튜브 영상으로 그걸 쳐보세요. 그 뭐 vs 뭐 이렇게 해가지고 부품 이름 vs 다른 부품 이름 이렇게 해가지고 영상을 검색을 해보시면은 유튜브에 두 개만 딱 비교해놓거나 아니면 세 개 비교해놓거나 하는 영상 엄청 많거든요. 해서 그거를 직접 보시고 나서 딱 결정하시면은 신뢰도가 더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린 방법이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